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자, 작업형 45점짜리 문제죠. 총 45점입니다. 작업형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주유 취급소의 편의점에 설치된 출입구가 유리로 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옵니다.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이라고 해서 편의점이든 또 다른 건축물 등이든 거기에 출입구가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창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유리의 재질은 출입구의 유리든 창의 유리든 둘 다 강화 유리 또는 망입 유리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한 개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의 두께는 여기는 출입구죠. 출입구는 두께를 12mm 이상으로 하고 만약에 창이 나오죠. 창에 설치할 유리 두께는 8mm 이상이라고 참고해 두십시오. 자, 이건 처음 나왔던 신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금 처음 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보기에 주의사항 게시판을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다음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겠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인데 우리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도 있죠. 그래서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주의사항으로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제조소에는 여기는 물기 얘는 없습니다. 물기 주의라는 주의사항 없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물기 엄금이죠. 여기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사각형으로 한 변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 길이 0.6m 이상,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게시판의 종류 내용이죠. 여기에 물기 엄금을 적고 바탕색은 청색, 문자색은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과산화물을 운반용기 외부에 수납, 운반용기에 수납했을 때 그 외부에는 인류 위험물이니까 화기 충격주의죠. 인류 위험물은 화기 충격주의와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를 하는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여기에다가 물기 엄금도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1류 위험물. 만약에 인화성 고체라면 인화성 고체는 제조소에도 화기 엄금, 운반용기 외부에도 화기 엄금이지만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니까 제조소에는 화기 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운반용기 외부에는 자 화기 주의가 이류 위험물이 맞는데 만약에 이류 위험물 중에서도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라고 한다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화기 주위에다가 물기 엄금까지도 추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조소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그냥 화기 주위만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은 정린, 황, 황화린 전부 다 포함해서 화기 주위만 표시하면 되고 자 화기 들어갔으니까 바탕은 적색이고
문자는 백색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3번 이동 저장 탱크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를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란 이동 저장 탱크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화면에서 보여준 내용이 이동 저장 탱크에 위험물을 넣고 있는 일반 취급소란 장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반 취급소란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는 나머지 일반 취급소 다르게 여기는 저장 취급할 수 있는 양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30배 미만 지정 수량에 30배 미만, 40배 미만, 50배 미만이지만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는 취급하는 양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장할 수 없는 물질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제조소 등의 특례에 의하면 위험물 성질에 따른 특례에 의하면 알킬, 알루미늄 등이 있고 아세트, 알데히드 등이 있고 히드록실, 아민 등이 있습니다. 3류, 4류, 5류 위험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에서는 저장할 수 없는,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에 속하고요.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킬, 알루미늄 등이란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의미하고 아세트, 알데히드 등이란 아세트 알데히드와 산화 프로필렌을 의미하고 그리고 히드록실 아민 등이란 히드록실 아민과 히드록실 아민 염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종류 중에서 두 가지만 쓰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